나 같으면 팔자라고. 알지? 왜? 대답을 안 해? 네. 대답해! 동작 아짱 섞고만 뭘 그래. 아휴, 한심 나와 죽겠어. 되는 일도 없어. 응? 언니 우울증 있구나? 우울증 있어갖고 자꾸 울고 싶어. 너 어디 가서 신받으라 소리 안 해? 해요. 그치? 네. 동자 있는데? 모셨어? 아니. 아직 안 모셨어? 네. 어쩌려고? 이 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어? 올해 되게 힘들었거든요. 응. 올해 굉장히 힘들어. 언니는 동자 앞장서고 장군이 앞장섰어. 안 보여? 귀신이 보일 텐데, 한 번씩. 귀신은 안 보이고요, 전혀. 어. 그리고. 그럼 뭐가 보였어? 올해 6월, 5월쯤에 어. 좀 막 밖에 나가면 말을 막 제가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본인은 벌써 발문 터졌어. 그치? 아는 사람 보면 졸졸졸졸 얘기를 하지? 네. 응.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이상한 건가? 아니야, 신이 와 있으니까. 어? 신이 와 있어. 어떻게 하면 좋니? 지금 할머니가 울고 싶어. 불쌍한 우리 애기 얘기를 가야지. 인간 덕이 없어서 인간의 덕이 없고. 응? 어쩌냐, 그런다. 응? 서방복 있기를 하냐, 부모장의 복도 있기를 하냐, 아이고. 본연이 인간 믿고 못 살아. 여태까지 인간 믿고 살아온 대가가 그렇잖아, 그지? 응? 신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응? 지금 본인이 이렇게 나한테 온 것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그지? 확인하고 싶고, 어? 지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지? 내 거 유튜브 봤죠? 아니. 안 봤어? 네. 선생님 거 안 봤어. 누구 거 봤어? 그, 다른 채널, 그런 거, 올해 조금 힘들어서, 그게 보고, 그쪽에서도. 신받으라 했지? 네. 그래서 한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다 그냥 아예 안 봤어요. 안 보고 아 괜찮겠지 안 해야겠다 아무것도 안 보고 안 해야겠다 그러고 지금 신이 다 와 있어 지금. 지금 본인 했지? 장군이 앞장섰고 동작 앞장섰거든. 신이 다 와 있어. 선녀가 와 있고. 응?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받아야지. 본인 안 봤잖아? 네. 죽이지는 않아 신은. 병신 만들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본인은 내일에도 단장 심 저거 날 잡아서 바로 한 달에도 바로 본인은 해야 돼. 본인 우길 게 아니야. 안 나면 안 돼요, 그치? 응? 나도 안 하고 하지 말란 소리 하고 싶어. 벌써 이미 말문 터졌잖아, 본인. 본인도 인정하잖아. 말문 안 터졌으면. 네. 내가 눌러준다고 그래. 그지? 네. 나 웬만하면 이걸 가는 소리를 안 해. 네. 그지? 근데 본인 말문 터졌어. 어쩔 수 없어. 벌써 말문 터져버렸는데 어떻게 할래? 그게 제가 이상한 게 아닌 거지. 응, 이상한 게 아니야. 저게 정상이야.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저 사람 뭔 일이 있을까도 꼭 얘기하고 싶어. 네. 어? 우리 친구네 집 놀러가도 중얼중얼 되잖아. 어? 본인은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응. 안 하고 싶은데 쪼글쪼글 돼. 언니 미칠 때 뭔 일 있어. 뚝뚝 뱉어 본인이. 그러잖아. 응? 본인 동자로 온 동자가 있어. 응? 유산시킨 애기. 네. 있지? 있다 그래. 또 동자 동료로 왔잖아 지금.
그리고 본인네 외가부리 친가부리야. 외가부리 할머니도 불쌍우리 할머니 오고 친가부리 할머니도 대신 할머니 온 거야. 네. 본인이. 네. 본인 느낄 거야. 꿈으로 아마 벌써 다 받았을 거야. 네. 그치? 그리고 신장 할아버지 있지? 네. 신장 할아버지, 신장 장군 할아버지. 성이 뭐야? 주씨. 주씨가 중에 신장 할아버지가 오대부리 할아버지가 신장 할아버지로 왔어. 네. 장군이로. 그치? 본인 벌써 이미 다 받았잖아. 근데 뭘 안 간다고 그래. 어쩔 수 없어. 가야지. 오늘도 여기 온 게 본인은 본인 끌려서 왔지만 본인 할머니 할아버지 내 자손은 후지부지한 사람에 제가 안 가고 싶어. 네. 본인 그리고 눈이 높아. 네. 선생님 찾아온 거야. 본인. 응? 본인 모르게 왔잖아. 지금 신청을 했어도. 그지? 네. 와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본인. 그지? 네. 폭간 여기에서. 그지? 마음에 들어 지금.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 지금. 그냥 마음이 편해. 편해. 네. 선생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고 법정도 마음에 들어. 그지? 네. 편하거든. 어떻게 할 거야? 가야지. 가. 잘 이끌어 줄 테니까 가. 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다. 그리고 첫째로는 인간성부터 본다. 맞아요. 보살들도 인간성 더러운 사람들이 있고 사기꾼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특히 보는 사람이야. 네. 그게 선택한 게 있죠. 나를 선택했을 거야. 내 자랑이 아니라 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끌어서 온 거라고. 그지?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본인이 우리 법당에 오고 그러니까 지금 눈이 뿅 갔어. 너무 도량도 그렇고 본인 선녀 애시들 할머니가 화초 너무 좋아하셔. 꽃을. 그 주력이 다 쓸 거야 아마. 네. 그죠? 네. 지금 이는 옷 입고 싶어 본인. 그지? 한복은 원래 계속 입고 싶었어요. 이런 거 두 본인은 시시한 한복 싫어. 반짝반짝 이는 거 좋아해. 왜? 선녀가. 선녀하고 동자가 이는 옷을 너무 좋아해. 우리 선녀하고 레벨이 맞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치? 그게, 그래서 온 거야. 본인이. 어떻게 할래? 결정을 내려야 될걸? 본인은 딴 데 가봐야 눈에 차지도 않아. 네. 이미 갔어. 갔다 왔어. 네. 그치? 네. 거기서도 아마 제자라고 답을 내렸을 텐데. 한 일곱 군데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부터 유독 그랬어. 작년부터 조금 안 좋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말문 안 터졌을 텐데. 네, 올해 말문이 터졌을 텐데. 작년에는 말하고 그러진 않았어. 작년에는 남편하고 딱 그냥 이혼을 하고. 올해 확 터졌을 거야, 본인이. 올해 이상하게 해서 내가 공황장애처럼 그런 끼가 있어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약을 이제 줄여야겠다 싶어갖고 자기 약을. 신이야. 신바람이야. 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신이 들어오면 그 형상이 일어나는 거야. 잠을 안 재우시지. 잠을 자도 잠에서도 꿈에서 계속 꿈꾸지. 네. 그게 신이거든. 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다? 다 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보이는 게 딱 다섯 분이야.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어? 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애기시들, 장군. 다섯 분 지금 와 있어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그래요. 받으셔도 어쩔 수 없어. 웬만하면 그냥 받지 말고 신 누르라 그러는데 네. 본인은 어차피 말문 터졌어. 본인 지금 6월 3월 때부터 계속 터진 거야. 네. 맞아요. 정확하게 2, 3월 때부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부터 터진 거야. 그래서 본인 모르게 계속 점을 보러 간 게, 어? 이유가 있던 거야. 왜? 무당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고 싶어서. 근데 기업군은 다 무당 소리 듣고, 기업군은 그리고 또 할머니가 끌고 댕기는 게 선생 찾아서 댕긴 거야. 할머니가 두 가지 종. 할머니가 두 가지야. 선생 찾고, 어? 인간성을 보고 할머니는 그 목적이고 본인은 이 길 안 가려는 목적이고 둘이 실갱을 한 거지 할머니랑. 네. 근데 가는 쪽쪽마다 너 무당이야. 응?
너 무당이야 소리 들었어. 근데 본인 할머니가 본인 몸에 실려서 다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네.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딱 보니까 눈물이 앞세워. 그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계속 그냥 참아야겠다 싶어서 참고 있는데. 딱 들어오니까 안 그렇지? 네. 무당이야 딱 소리 들으니까 또 가자. 내가 잘 이끌어줄 테니까 가. 어쩔 수 없어. 이미 말문 터져서 어쩔 수 없어. 아까 거실에서 내가 볼 때 딱 보는데 외사롭지가 않더라고. 금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보다 낫잖아. 본인 이 길 안 가면 할머니가 그랬다. 너 내리쳐. 너 내리치면 너 정신 이게 돌아야 돼. 미쳐버려야 된다고. 응? 그러고 싶어? 아유,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응? 어떡하냐. 이제 터졌구나. 터졌어. 할머니야 그랬다. 아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랬다 할머니가. 아이고. 누가 무당을 만들고 싶겠어. 본인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응? 모든 게 지금 막바지까지 끝까지 왔어 지금. 실컷 울어. 실컷 울고 그냥 할머니한테 살려달라고 말하고 어쩔 수 없어. 에이구. 해필이면 나냐고? 해필이면 나냐고 그러는 거지 너. 네가 제작감이니까. 네가 팔자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 너 힘든 거 고생 안 시키려는 거야. 넌 어차피. 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넌 무당이었어. 안 하고 싶다고요, 선생님. 네. 아, 무섭고. 안 무서워. 내가 잘 이끌어 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무서운데. 응? 어쩔 수 없어. 너 하늘에서 낸 제자라 어쩔 수 없어. 하늘에서 낸 제자는, 어? 아가, 내 말 들어봐. 하늘에서 낸 제자는, 어? 이렇게 스스로 그냥 말문이 터진단다. 나처럼 그렇게 스스로 말문 터지거든? 나도 말문이 터졌어, 식당 하다가. 어? 너도 내 짝이야, 쉽게 얘기하면. 응? 나는 나도 신받아서 이렇게 저간 게 너도, 나중에는 내가 시력은 잘, 주력을 잡았지만, 말문이 터진 제자는 어쩔 수 없어. 하늘에서 된 제자는. 응? 울고 나니까 좀 속 시원하지? 아니, 근데 눈물도 안 났거든요. 진짜 많이 울었는데. 그냥 집에만 있고,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터지는 거야. 네가 자존심이 강해서 또 놈들 앞에서 울지도 않아. 놈들 앞에서 저가고 싶지도 않아. 자존심이 강해서. 근데 지금 네가 여기 와서 지금 내 앞이니까 지금 터진 거야. 모든 게 터진 거야 지금. 그지? 아휴, 집은 어디? 평택? 네. 평택이면 같이 없네. 청북 거기서. 같이 내가 주력을 잡아서 잘 이끌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 무섭지 않아. 더 신이 날걸? 응? 너 여태까지 마음고생, 몸고생, 동고생 했잖아. 그치? 네. 그거 할머니가 한 번에 너 챙겨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받는다고 뭐 다 져가는 건 아니야. 그지? 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만 가면 어? 열심히만 가면 괜찮아. 잘 풀려. 괜찮아요. 괜찮아. 너 돈 걱정만 안 해도 어리야. 그지? 너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이잖아. 너 아니야 다 밑바닥이잖아. 네. 이제 막바지 네가 물려, 네가 뭐 막바지 물려 가거든. 코너에 물려 가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코너에 모른 거야 너. 응? 지금 사람들이고 인간이고 다 싫어. 네. 응? 다 보기 싫어 지금. 하나부터 진짜 먹는 것도 잠드는 것도 짜증이 나. 잠자기만 하면 또 꿈을 꾸니까, 그지? 네. 근데 어쨌든 한없이 할머니가 한없이 막 재울 때가 있어. 네. 맞아요. 응, 꿈에서 막 다 보여주거든, 본인을. 네. 본인 이렇게 순해 보이지만 순하지 않아. 네. 까탈스러워, 본인. 왜? 할머니가 까탈스럽거든. 네, 그 말씀 들었어요. 응. 할머니가 까탈스럽기 때문에, 뭐를, 이거를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이걸 후벼 파야 돼. 그런 성격이야. 네. 까탈스럽고 깔끔하게 되거든. 네, 맞아요. 할머니가 깔끔해, 까탈스럽고. 딱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맞아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마음에 드는 것도 딱딱딱딱 정리가 돼 있거든. 네. 할머니가 네. 싹 마음에 들거든 지금. 할머니는 딱 마음에 들거든. 나도 역시 그렇거든. 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 어지러운 거? 우리 애기들 어지러우면 저녁 때 가잖아. 그럼 나 정리하기 바빠. 저도 그래. 남의 집 가도 이렇게 막 너저분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 있기가 싫어서 그냥 짜증이 나거든. 막 짜증 나가지고 그냥 집에 와요. 잠도 안 자요. 저는 남의 집에서 못 자고 있어요. 네가 내 성격을 닮았거든. 우리 할머니야 그래. 할머니 이렇게 뭔지 하나 없어. 이렇게 할머니 뭔지 있으면 짜증나. 밥 안 자고 닦아야 돼. 네 할머니도 그래. 요새 들어서는 또 하기 싫은 거 집안일도 그냥 있으면. 근데 막 스트레스는 받고. 때가 있어. 네가 지금 신이 왔기 때문에 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다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군도 서 있거든. 네. 응? 그래 네가 받으면 날개를 달거든. 날개를 달고 코를 날거든. 몸이 이렇게 힘든 거 아픈 것도 괜찮아. 괜찮아. 대본 가벼워. 우리 제자 지금 원래 다 죽어갔어. 너 날아댕겨 쟤. 다 죽어가고 다리 한 자 못 썼거든. 근데 저렇게 멀쩡해졌어. 신 받고 나서. 그게 신이야. 언니는 안 그렇고 저만 그런 거예요. 응. 네가 다 모든 걸 다 물려받았거든. 다 물려받았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받아야지, 어떻게. 받아. 응? 받아서 이 길 가. 답은 그거야. 신고 날짜 잡아서 이 길 가. 금액은 얼마야? 어떻게 할래? 갈래? 어떻게 할래? 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날 잡아? 돈도 만들어야 되고. 네가 이 길을 가면 할머니가 돈을 금방 만들어 주겠다.
간다고 할머니가 갈게요. 날 잡잖아? 넌 돈은 만들어줘. 할머니가 금방 만들어줘. 여기 너는 그래도 돈복은 있어. 그게 뭐 정말 돈이 초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는 떨어질 만하면 돈이 생기고 떨어질 만하면 돈이 생겨. 네. 더구나 이 제자길 가잖아. 이 제자들도 돈복이 있어야지 괜찮거든. 근데 너는 잘 불리고 있어. 잘 불리고 너 빵빵하게 잘 불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응? 이 길 내가 잘 이끌어 줄 테니까 가. 어쩔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지금. 몸도 아파서 아무것도 헬스 기운도 없어 지금. 네. 이 숟갈 하나 드는 기운도 없어. 밥 먹는 것도 짜증이 나. 할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 너는 오로지 방울 부채. 아무것도 일도 못해. 뭐 일을 하려면 일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몸이 아파버려.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진짜. 넌 씩씩했거든. 성격이 넌 씩씩해. 네. 응, 남자야. 성격이. 근데 아니야. 너는 오로지 무당. 방울부채 흔들어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너는 다른 일을 못하게 할머니가. 양손에 부채를 딱, 방울 부채 딱 들고 너는 무당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 너는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무당이라고 딱 나와 있어. 이제 그 단계가 있었던 거지. 단계 있다가 이제 올해 2, 3월 달에 딱 터진 거지. 말문이 터진 거지. 네. 여태까지 굶은 거야, 이게. 고생 하다가 딱 굶어버린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7, 8살 때부터, 그때부터 예사롭지가 않았거든. 벌써 엄마, 아버지는 벌써 엄마는 알걸? 네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저간 거야.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엄마가 엄마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너무 놀랐고.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그 빌드는 할머니가 있어. 전혀 몰랐어요. 저. 엄마 나 이렇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러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소리를 하네 그랬더니 굉장히 뭐라고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 엄마가 좀 다치시고 교통사고에서 다치시고 나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옆에 분이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조상이 그렇고 있다 지금. 지금 조상바람 신바람 지금 너한테 다 몰려갔어. 신이 다 몰려갔다고. 그래서 네가 이 길 안 가잖아? 그럼 식구들한테 다 쳐. 엄마 지금 벌써 다 쳤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언니도 신바람도 언니도 그래. 지금 언니 신바람 부른 것도 지금 형부가 좀 저러잖아. 네. 그치? 네. 그것도 신바람이거든 내내. 내가 아까 신바람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너 진짜 몰빵을 해버리는 거지. 다 식구들 신바람이 다 네가 안 가니까 다 식구들한테 친 거야 지금. 근데 네가 이 길 가잖아? 그럼 딱 안정이 돼버려. 다 바람이 차지. 안정이 돼버리지. 집안이 다 좀 조용해져. 조용해지지. 그래서 총대는 네가 매야 돼. 그래서 네가 제자라는 거야. 그래서 무당이라는 거야. 이해가지? 엄마하고 언니하고 상의를 해서 네. 총알을 만들어서 가자. 네. 응? 네. 이제 그렇다고 이 길 간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지금보단 나. 마음을 다 먹었었거든요. 먹었는데 갑자기 또 귀신이 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무당이신 분이 이렇게. 누가? 그 저희 큰언니 가게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오셔서 손님으로 오셔서 귀신이래? 아니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제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이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이거는 어찌 됐던 간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몸에 그렇게 몸을 만드는 거다. 이 신내림을 받는 게
그래서 동생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갑자기 너무 무서운 멘붕이 오가겠지. 정말 그 전에 선생님 저 90% 마음 먹었거든요. 알겠다. 맞구나.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 내 눈에 귀신이 보이거든. 네. 근데 너는 신이거든. 한 번도 귀신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 7군데 8군데서 다 그냥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요, 그 사람이 잘못 보신 거고 너는 신이거든. 귀신은 아니거든. 할머니가 무당 하는 할머니가 분인네. 네. 외가부리 분이야. 할머니가 친가부리 외가부리 할머니가 다 분리된 분 할머니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할머니들이 이거를 만약에 받아서 동생분이 이렇게 이 길을 자기처럼 가게 되면 그게 뭐 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몸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건 말이 안 돼.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분은 그냥 굿을 따먹으려고 한 거고, 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선 굿을 따먹거든. 굿을 하고 겨우 나중에 신받자 또 이러거든. 가, 어쩔 수 없어. 나 마음 먹어, 이제. 알았지? 네. 마음 먹고. 네. 그거, 마음 먹고. 네가 마음, 애기만 맘 먹으면 돼. 네. 맘 먹으면 돈이야. 걱정은 안 해봤어. 네. 그지? 네. 돈은 걱정 안 돼. 실제로 따지면. 돈은 어디서건 여기 나오든 저기서 나오든 돈은 지금 돈은 준비가 돼 있어. 계획이 다 돼 있어. 내가 진짜 이 길을 간다라면 돈은 어디서 나온다 벌써 머리가 나와 있어. 그지? 네. 네. 너는 쉽게 얘기하면 날만 잡으면 돼. 네. 지금 그런 할머니가 너는 날만 잡으면 된다고.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 돈은 벌써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온다니까 딱 답은 나와 있다 그런다. 네. 그지? 날 잡어. 날 잡고. 네. 이야기하고. 이걸 선생님 거. 더 이상 이제 딴 데 우리가 보지도 말고. 네. 안 봤어요. 이제 마음 정해. 마음 정하고 전화를 줘. 네. 엄마하고 언니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주 안에로 보자. 얼렁얼렁 날 잡아서 가자. 넌 빠를수록 좋아. 늦게 가면 너 머리 돌아오는. 그것만 알아. 네. 알았지?